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은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2차전 맞대결.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장건우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엔 김우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팀 2차전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또 초록이 눈부신 계절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네, 맞습니다. 또 양팀은 오늘 또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이에 맞서는 성균관대학교 오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양준우, 박준영, 이윤기, 박준은, 이윤수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한양대학교의 라인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박민상, 백영식, 김기범, 이승훈 선수가 출전합니다. 많이 돌리는데 좋은 멤버가 또 나왔습니다. 일단. 네, 말씀드리는 순간 양팀의 팀워프로 경기 시작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흰색 유니폼이 성균관대학교, 파란색 유니폼이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한양대학교. 오늘 경기도 리바운드에서 많은 문제가 좀 보이죠, 한양대학교가. 네, 그렇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파고듭니다. 올려놓습니다. 두 점 네. 들어갑니다. 자, 신장이 4대 0 성균관대가 넉 점 앞서 있습니다. 박민상, 이승훈 깔끔합니다. 네, 그렇죠. 이승훈의 두 포인트. 네, 형, 사실 그 부분도 쉽지는 않거든요. 네. 네. 박준은 올라갑니다. 석점 깨끗합니다. 바로 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되거든요. 뭐 네. 흔히 말하는 모션 오펜스라고 할 수 있겠죠. 박준은의 3포인트. 네. 박준은의 석점. 아주 어려운 슈팅은 아니었는데 네. 예. 성공해도 않았습니다. 더블 클러치 실패하지만 풋백 플레이 이윤수. 두 점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조금 너무 길었죠. 예. 자, 4대 2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이윤기 2포인트. 불파는데요. 두 명에게 막힙니다. 양준의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양준우 공격과 보입니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 사이드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잡고 투백 플레이. 이윤수 지금 백영식 선수가 같이 이런 장면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오른쪽 사이드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기본적으로 성균관대 디펜스 외곽에서 잡았고요. 오른쪽으로 이승훈. 자, 공격 시간 던지기 버저비터. 아무튼 집중력은 유지를 했거든요. 네.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또 석점으로 기록이 됐는데 여기서 맞불을 놓습니다. 박준은의 3포인트. 네, 아쉽게도 네,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3포인트 김윤환.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양준은 오른쪽으로 그렇죠, 빼줍니다. 네. 한번 그렇죠. 제친 이후에 박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한양대. 네, 이렇게 1쿼터 종료가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흔히 말해서 지금 성균관대는 농구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스코어는 24대 13. 9점 앞서 있는 성균관대학교가 2쿼터를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경 쓴 한이 닮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또 미인이세요. 네. 상당히 한이가 안경 쓴 모습으로 지금 네. 네. 경기 재밌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 쓴 한이 씨를 보면서 힘을 내겠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지금 한양대학교가 계속 3-2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27대 13, 16점 차고요. 네. 양준우 올라갑니다. 뱅크슛 들어갑니다. 아. 양준우의 2포인트. 네, 한양대학교에서 사실 김상준 감독이 이런 경우에 프레스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네, 확실히 달아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도 정찰을 벌리기 위해서 썼는데요. 네, 그것도 있지만 에너지 정도의 문제에서 좀... 아. 이번에도 박준우! 네. 2대 15, 17점 뒤져 있는 한양대학교. 백영식, 이승훈 오른쪽에서 깔끔합니다. 네. 한양대학교가 이제 공격의 흐름 선수 입장으로서는 우리는 하던 대로 빠른 농구를 살리면서 네, 상대를 그렇죠. 하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들여다보지 않으면 네.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와이드 오픈 석점 실패하는 김이나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백영식 올려놓은 아, 것이 아, 들어갔습니다. 네. 백영식의 두 점 뺏깁니다. 네. 그렇죠. 박민상 한양대학교 속공 네. 바스켓 카운트 네. 김윤환이었습니다. 예, 빠르기나 어떤 레어벤 자, 오른쪽에서 김기범 마크하고 있고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쪽 네. 사이드입니다. 올려놓습니다. 두 점 실패. 공격 리바운드 이승훈 네. 득점. 좀 아쉬운 공격이었고요. 네. 여기서 네. 다시 턴오버. 성균관대 학교의 턴오버. 아웃 넘버 4. 들어갑니다. 강민사.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양준우 탑에서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네. 오른쪽에서 김기범. 이승훈이 나왔습니다. 이승훈이 두 점. 님. 맞고 아, 들어갑니다. 두 번 맞고 들어가네요. 아, 네. 이승훈의 투 포인트. 아, 네. 성균관대학교 공격. 양준우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아, 네. 이윤수 네, 네. 올려놨는데 들어가지 않네요. 그렇죠. 반칙이 주어지지 않았고요. 길게 아울렛 패스 이승훈. 아, 네. 이승훈의 두 점. 입장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석점 아, 네. 들어갑니다. 김기범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하지만 뺏깁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이렇게 이 쿼터 종료 휘슬이 울리고 네.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43대 34. 한양대학교가 9점 차 뒤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분위기를 가져오면서요. 네, 그렇죠. 점수를 한 자릿수 까지 좁혀냈습니다. 3쿼터 시작됐습니다. 3쿼터의 공격은 한양대학교가 먼저 가져갑니다. 김윤환. 네. 김윤환 선수에 대한 수비가 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영식의 2포인트. 적은 점수 차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윤수 돌파하면서 올려놓습니다. 상대 선수를 완전히 속였어요. 이번에 디나이 디펜스를 하려 먼저 나갔는데 아쉽게 그 이승은 들어갑니다. 백도어 커디. 한양대 김윤환 찬스였지만 성공이 안 됐습니다. 돌파 드라이빙 들어갑니다. 김윤환의 독점. 네, 어쩌면 지금 좀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요. 네. 전술적으로는 석점 들어갑니다. 팀이 지금 계속 빠른 공격 전환 이어집니다. 올려놓았어요. 더블 클러치. 네. 박지원. 그렇죠. 하고 네. 기용원 선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9점이 올라갑니다. 네. 백영식. 네. 네.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윤수 세컨샷 들어갑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이윤수의 2포인트. 김기범, 백영식 왼쪽 사이드에서 2점 립 맞고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다 그렇죠. 나왔다 다시 네. 들어갔습니다. 네. 네. 안쪽에서 이윤수 올려놓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좋은 포스터였죠. 네, 그러는 모습들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범 왼쪽 사이드에서 페이드웨이 들어갑니다. 네. 김기범 3쿼터에서 첫 득점. 김기범 예. 또 계속해서 경기력은 또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베이스라인 안쪽에서 파고 들면서 2점 올려놓습니다. 사이드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이윤수 풋백 플레이. 한양대학교 이윤기가 잡자마자 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윤수의 공격 리바운드 세컨샷 득점. 조은우 선수 길게 던져봅니다만 림에 맞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61대 55, 6점 차로 성균관대학교가 앞서 있는 가운데 네. 잠시 후에 4쿼터를 맞이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의 높은 센터 이윤수를 네. 어떻게 마크할지도 또 지켜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뭐 초입니다. 그렇다 보면 뭐 머리 위에서 걷어내는 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네, 뱅슛 득점 김기범. 네. 박준훈이 잡아냅니다. 성균관대학교 공격 이윤기 석점 들어갑니다. 네. 이윤기의 3포인트. 이번 2득점으로 인해서 21점째를 네. 올리고 있습니다. 김민재 빠른 돌파 레이업 들어갑니다. 김민재는 휘문 장면을 하나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빠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였고요. 박준은이 본인이 해결합니다. 지금 박준 선수는 11점 차고요. 한양대학교 공격 송수현 석점 들어갑니다. 고요 박민상 네.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네. 김민재 그렇죠. 이대일학 올려놓습니다. 속공 과정 바스켓 컷 네.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이쪽에서 네. 외곽으로 빼줍니다. 양준호 올라갑니다. 석점 네. 들어갑니다. 이 득점은 조은우 돌파 좋습니다. 조은우 레이업 득점 그렇죠. 몸을 날려야죠. 끝까지 허슬 플레이. 하지만 공은 성균관대학교에게. 이윤기의 2포인트 네. 공격권은 성균관 대학교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네, 울립니다. 그렇죠. 네. 버저 걸리면서 87대 71 16점 차로 성균관 대학교가 1차전에 이어서 그렇죠. 2차전에서도 네. 대승을 거두고 네. 맙니다.